와, 맛있는 만들기 얌! 우리 쌍쌍바 먹자. 좋아, 좋아. 빨리 먹자. 잠깐, 이걸로 우정 테스트도 할 수 있다고. 하나씩 고르고, 하나, 둘, 셋! 우왕, 똑같다. 우린 똑같이 좋아하나 봐. 우후후후후후! 우리도 우정바 뽑아보자. 하나, 둘, 셋! 내 쪽이 더 크다. 내가 널 더 좋아해 두더지야. 고마워. 안녕하세요. 얌이에요. 오늘은 재밌는 쌍쌍바 놀이를 만들게요. 이건 사랑바. 이건 우정바. 만들기 하고 싶은 도안을 골라서 오려주세요. 봉투는 오리시기 쉽게 네모 형태로 오리고 옆에 작은 네모도 잘라내지 않고 같이 오려주세요. 작은 네모가 있는 데까지 봉투 가운데에 가위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잘랐으면 가운데 선을 접고 작은 네모도 접어요. 작은 네모와 왼쪽 끝에만 풀을 발라 붙여요. 쌍쌍 우정바예요. 풀칠이 안 된 부분을 살짝 접어서 우정바를 쏙쏙 다시 잘 덮어주세요. 쌍쌍바 종류와 크기는 원하는 걸로 하나만 골라서 오려도 되고 쌍쌍바 뒷면엔 메시지를 적어서 편지로 쓸 수 있어요. 나무 막대가 있는 친구들은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더 단단하게 고정되고 막대 위에 메시지를 적어도 돼요. 구독자분들도 사랑해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